그거는 다르잖아요. 그죠? 예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예요. 아주 향수가묻어 있는 그런 노래. 가수 중에서 직업 중에서 가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. 저 사람들은 노래 한번 모르고 이렇게 해서 봉투 주면 저희 누구 가거든요. 지방에 가도 마찬가지예요. 매니저도 필름 창대 그냥 하나 CD 하나 가지고 와서 노래 한 10곡 5곡 불러주고 가방만 열면 돈 집어넣죠. 최지봉이 뭐야 이거. 이 배우라는 직업은요 가수들이 최고예요. 지금 배우는 수십 명이 한 17명 20명 지금 모여잖아요. 음악과 함께 맞춰야 되고 조명도 맞춰야 되고 가수가 조명이 뭐가 필요해서 딱 하나 불러주면 여기서 뭐 이렇게 부르고 가면 되는 거예요. 배우는 어려워. 무슨 종합예술이라고 말만 종합예술이지 안 멀리는 종합예술이죠. 뭐 힘든 종합예술. 아무튼 직업은 다 뭐 귀촌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. 내 직업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가수입니다. 금이야 아이스케이트. 예. 아이스케이트. 진짜로 네. 예, 예, 예. 구두도 진짜예요? 보석 같은 거? 구두는 진짜입니다. 아 그래? 아이고 요거는 돈 벌어 사시는구나. 오늘 제가 구두에 쓰려고 돈 좀 썼습니다. 썼어? 그럼 다음 노래 뭐야?
추석 맘 잘 쓰셨죠? 네. 건강하시고요. 네. 노래를 많이 하세요. 그래야 건강해지십니다. 네, 노래 좋아하시면요. 다음 노래는 김영주 씨의 12줄이라는 노래 아시죠? 네. 12줄? 네. 김영주. 네. 둥기당당 할 때 후렴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음악 주십시오. 오케이. 음악 큐. 해주십시오. 주입제? 네. 동기당기당이야? 제가! 동기당기당?